내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본다고 하더라고. 한번 궁금하대. 성격 유형 검사. 메일로 주소를 보내주던데, 한번 스리슬쩍 해볼까 싶어서, 뭐, 시간도 남으니. 잠깐 한번 보기나 하죠. 나도 뭐 궁금하긴 하다. 내 성격이 어떤지. 서버 이전하면 골탱 다 사라지냐고요? 아니요. 검사 시국은 12분 내외.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말라. 라고 하네요. 한번 궁금하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어렵다. 비동의.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한다. 이거 착한지 보는 검사 맞아? 그냥 성격 유형?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긴가? 주변을 무시한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는 게 깜빡한다는 건가? 아, 질문 내용이 내가 한글이 딸리나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네. 주변을 무시한다는 게 사람을 무시하는 건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무시한다는 건지 잊어버린다는 게 그냥 생간다는 건지 아 모르겠네. 아, 뭐 어차피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으니 무시한다고 봐야겠지.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제 메일 안 봤죠? 999개 막차 있는 거 되게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게 이런 건가? 주변을 무시한다는 게?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100%. 난 옆에 사람이 사고 나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럼 이게 신경을 무시하는 거구나.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제가 방송에서 하는 거랑 실제 사회생활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방송에서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말을 아예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절대 말을 안 해요. 되게 귀찮아. 말하는 게 귀찮아. 말을 아예 안 합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없다. 호기심 때문에? 아니야. 궁금하면 존나 많이 해요. 다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존나 게임 잘해.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하다. 적응을 잘하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 아닌가? 난 적응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게임을 할 때도 죽든 말든 일단 처음에는 궤도를 치면서 적응하려고 하잖아요. 어제 배틀그라운드 하는 거 봤듯이. 난 적응하는 게더 중요해. 대개의욕적이고 활동적이다. 이게 방송은 제가 의욕적이고 활동적인데 사회생활은 존나 귀찮아하거든요. 뭘 선택해야 되지? 실제 사회생활을 해야겠지? 움직이는 게 싫어. 방송에서는 의욕적이고 활동적인데 방송을 끄면은 되게 귀찮아져. 축 늘어져. 살기가 싫어 그냥. 멍 때리고 있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이 불쾌하지가 않도록 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싸우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상대방을 안 건드리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면은 요거겠지.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내가 미안하다 하고 그냥 내가 먼저 빠지거든요. 뭐 괜히 부스럼 생기기 싫어가지고.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방송에서는 어차피 입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화를 많이 시켜요. 근데 사회생활은 무조건 내가 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잘못했다, 그냥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네가 맞다 하면서, 난 그냥 아예 내가 무조건 지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회생활 쪽을 따라가야겠지, 전부 다. 방송은 그냥 내가 원래 하는 거에 반대로 행동을 할 뿐이니. 비동의. 직과 업무 환경이 잘 종전되어 있다. 개판이야. 지금 우리 집에 페트병만 해도 한 100개는 있을걸? 아니다, 100개는 오바고 한 50개는 쌓여있는 것 같다. 집에 페트병만. 물 페트병.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다. 없어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창의적으로 하는데, 나머진 전부 현실적이에요. 게임만 창의적으로 해.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다. 게임은 화를 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화를 제가 아예 안 내요. 내가 학창시절 생활을 하면서 친구랑 싸운 적이 딱한 번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화를 안 내. 방송이니까 그냥 화를 내는 것뿐이지. 방송은 그냥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방송에서. 거짓된 모습이에요. 실제 내 모습이 아니야, 방송 모습은.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다. 여행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다.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다. 전혀. 일관적이야.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맞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다. 전혀. 졸라 신경 많이 써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을까? 뭐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상대방 배려를 엄청 많이 하지, 내가.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삶을 많이 살아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한다. 100%. 저는 보통 엄청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당일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내몰려야 일을 하는 타입이야. 만약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졌어. 6일 동안 놀아요. 그리고 남은 하루 동안 그냥 몰아서 끝내. 모든 일이든지 그렇게 해요. 되게 안일하게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나 로또 당첨된 사람 존나 부러워해.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다. 아, 게임이 최고지. 사람 죽이는 게 게임에서 죽일 수 있는데.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다. 있어. 뭐 상상 속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그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보통 제가 뭐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의 예를 많이 드는데, 뭐 오늘 내가 레인보우 식스를 플레이했어. 근데
뭐 레인보우 식스뿐만 아니라 내가 좀 관심이 있는 게임이라면은 저녁에 잘때 상상을 해요. 오늘 게임한 거를 되돌아보고 플레이한 거를 피드백하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감정 기복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 전략적으로 플레이해야 될까? 아, 비동해야 되는구나. 되게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고 난다. 전혀. 전혀, 전혀. 상대방이 이메일을 재빨리 회신하지 않고 본인의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전혀.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은 100%.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혀.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우. 없어. 가급적이면 중립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극단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지가. 중간이 잘 없어.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린다.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인다. 즉흥적이네요. 본인의 감정을 제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한다. 요거는 극단적이진 않아, 내가. 보통 정도?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걸 즐긴다. 전혀.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새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인다. 100%.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하다. 100%.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한다. 뭐 사업뿐만 아니라 뭐 게임에서 파티를 해도 내가 말로는 갈구는데 강퇴 같은 걸잘안 하죠.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 아이, 전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하다. 아니야, 가슴으로 생각해요.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 이게 뭔 소리지?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 아, 이거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기다려봐. 선택을 고려하는 것을 그것이 해야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 뭔 소리야 이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을 할지 안 할지 냅두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지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 과정이냐, 결과냐, 그건가? 목적을 가지고 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건가? 아, 이거 애매 모르겠다. 대가리가 나빠서 이거.
친구가 어떨 일로 습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아니야. 나 이거 문제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요. 친구가 그 강남에 살고 있는 주식하는 친구가 여자친구랑 동거를 할 때 그 집안이 가부장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KTX 타고 예비군 훈련 받고 KTX 타고 서울로 올라올 때 이런 일로 상담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적인 것보다는 문제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해주고 네가 잘못했다면서 졸라 갈구고 그랬거든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불안하다? 일정표를 잘 만들어 지킵니다. 개소리. 협동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다. 아니야.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아니지. 사실이 아니고 구라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이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낀다.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난 전혀 못 찾아.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어서 하면 돼요. 여기부터야.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게임에 관해서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뭐 없는데 뭐 한 요정도 해둘까? 스스로를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이다. 100%.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얍.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100%.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전혀.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다. 책, 예술, 영화를 빼고 게임에 대해서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요 정도 하면 되려나 그러면? 종종 사회적 상에서 주도적으로 행동. 당신의 성격 유형은 만능 재주꾼. 마음은 내향적이고 에너지는 현실주의적이고 본성은 이성적이고 전술은 탐색형이고 자아는 자기주장형? 이게 분석이에요? 밑에 글이? 이게 뭔 소리? 아 이거구나. ISTPA형. ISTP. 아 이게 분석이구나. 분석. 내 성격의 분석이구나.
냉철한 이성주의적 성향과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주변 세상 탐색을 좋아한다. 무엇을 만드는 듯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이들은 하나가 완성되면 또 다른 과제로 옮겨다니는 등 실생활에서 이용하면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취미로 삼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실제로 제가 만드는 걸 제일 좋아해, 되게 좋아해요. 뭐 레고라든지 뭐 부수고 만드는 거, 공사장에서 망치나 뭐 그런 거 들고 가가지고 나무 같은 걸로 막 깎고 만들고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간다. 종종 기술자나 엔지니어기도 한 이들에게 있어 손발을 걷어붙이고 작업에 뛰어들어 직접 분해하고 조립할 때보다 그래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공사장에서 되게 많이 놀았어요 어릴 때도. 그리고 뭐 고모집이 목욕탕이었는데 목욕탕 이제 휴일날에 뭐 공사건 할 때 맨날 망치 들고 쫓아가고 막 부수고 놀고 그랬고. 그리고 사람은 창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 그리고 실행착오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탐색. 맞죠? 실질적인 경험. 제가 뭐 게임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죽어가면서 배우잖아요.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파악해 나가고 그러잖아요. 다른 이들이 그들의 과제에 흥미를 보며 좋아하며 타인을 잘 도우며. 그래 제가 서폿 유저잖아요. 타인을 엄청 잘 도와. 게임에서도 서포터만 해요. 힐러하고. 그들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 이들은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러하다. 착하구만. 이러한 성향의 이들이 인구의 고작 5%만이 차지하지 않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 그래야 세상이 행복해지지. 사람들이 서폿을 잘 안 해요. 힐러를 잘 안 해. 맨날 딜러 하려고 해. 못된 것들이 미드만 하려고 하고. 싸가지 없는 것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남들을 도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지. 더욱이 여성의 경우는 더욱 흔치 않다. 기술자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이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꽤 복잡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며 침착하면서도 금세 즉흥적인 성향, 호기심이 많으면서도 정규직을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전부 주의산만이었어요. 그 학창시절 때 이제 성적표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매년 빠짐없이 주의산만이 다 있었어. 굉장하군. 이로 인해 주변 가까운 친구나 아끼는 사람들조차 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미친놈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지. 이런 사람들은 한동안 꾸준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충동의 에너지를 서서히 쌓아두고 있다가 예고 없이 터뜨리는데 이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관심사를 돌리기도 하다. 이렇듯 휘몰아치는 변화가 한 번씩 있을 때조차 이들은 먼 미래의 계획을 위해 재정비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닌 새로운 관심사가 실행 가능할지. 뭔 소리야 이거. 실질적으로 현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면서도 남이 먼저 발을 밟기 전 발부터 먼저 빼고 보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이 받은 만큼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이 공정한 행위.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나쁜 짓을 했어, 나한테. 난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 복수를 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요거는 좀 다르네. 이거 성격 테스트. 이 유형의 사람이 가장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천선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이들의 성격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 역시 그들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하에 행동이 먼저 앞선다는 점.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게임을 못 할까? 나만큼만 하면 되는데. 라는 내가 얘기를 많이 하죠. 기본만 해주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지? 라는 말을 내가 되게 많이 꺼내잖아. 되게 기본적인 건데 왜 이걸 못할까? 되게 쉬운 건데 이런 얘기. 나만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것 같아. 나는 ISTP형이래. 남과 다름의 즐거움. 아우, 야, 이거 왜 이렇게 기냐? 목 아파 죽겠는데. 제가 지금 목이 되게 안 좋잖아요. 목이 되게 많이 쉬었잖아. 아씨, 이거 말하는 것도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읽을게요.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서 애를 먹는 이들은 맞는 것 같기도 해.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유명인 누군지 모르겠다.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만능 재주꾼.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은 만능 재주꾼인데 다르게 말하면은 어정쩡해. 장점이 없어. 그 능력치 그래프가 만약에 있다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육각형으로 능력치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장점이 있고 막 단점도 있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나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좋게 말하면 밸런스인데 나쁘게 말하면 장점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내 게임 실력도 어정쩡해. 존나게 잘한 건 아닌데 또 못하는 건 아니야. 적절히 잘해, 게임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든지 어정쩡하지, 그냥. 뭐든지 다 잘하는데 엄청 잘하진 않아. 모든 걸 못하는 게 없어. 잘하진 않는데 못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다 잘하지. 뭐든지 간에. 그런 것 같네요. 대충 비슷한 것 같아. 이거 어디서 하냐면은 주소 링크 해줄게. 여기서 해요. 하고 싶은 사람은 저거 링크 따라가 봐. 여기 주소 있지, 여기 링크. 16퍼서널리티즈.co.com 아, 코리아. 제 성격이네요, 저런 게.